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44페이지 담보물권에서 유치권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다 풀어볼 거거든요. 유치권 우리 수험생분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우리 교재 나 있는 문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필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경우 것은 1번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맞죠? 자,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유치권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합니다. 수취한 과실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권리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죠. 따라서 그 점유하고 있는 유치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4번.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X죠.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이 인정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우선 변제 받으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배당을 받으려면 권리가 소멸되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변제기 전에 미리 설정하는 거죠. 1년 후에 변제기면 오늘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게 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유치권은 유가증권 및 물건이죠. 물건 및 유가증권의 객체가. 그러니까 유가증권 빼요. 그럼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이란 말은 동산,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치권이 존속하거든요. 근데 그 점유는 불법하지 않은 점유,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요. 불법한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5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일단 유치권자에게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자,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관하여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필요비 내용과 유익비 내용을 뒤바꿔서 시험 문제 지문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반복적인 지문이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답은 1번이죠. 2번 질문입니다. 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비 유익비를 이유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그 원래 목적대로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한다. X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자,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 목적물을 대여해야, 점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치 목적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점유의 상실인가요? 이거는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유치권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가 없죠.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한. 그러면 타인에게 대여한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채무자는 유치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소멸 청구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잖아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돼요. 자, 우리 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X.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자,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맞겠죠?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시계를 조카인 을이 수리하기 위해서 병에게 수리를 의뢰했어요. 그럼 이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은 을이 만약에 수리비를 안 준다면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닌 갑의 소유, 제3자 소유라 하더라도요. 2번. 채권의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아, 이건 이제 이런 맥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분이 학원 올 때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왔어요. 갑의 우산입니다. 을도 학원에 오면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문제는 갑이 집에 가면서 을의 우산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대 우산을 들고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우산을 서로 맞받고 간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마주치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로 교환하는 것처럼, 야, 너부터 우산 줘. 야, 네가 먼저 줘. 네가 안 주면 나 이 우산 못 줘. 라고 하겠죠. 그럼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떠오르냐면, 그럼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 이것이 동시이해 항변권이냐. 동시이해 항변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쌍무계약이 필요해요. 동시이해 항변권이라는 것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우연히 우산을 맞받고 간 것이니까 쌍무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해 항변권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솔이 네가 안 주면 나 우산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권리를 뭐로 이해하냐면 유치권으로 이해합니다. 뭐가 뭐일 수가 없으니까요. 동시이해 항변권일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2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우연히 우산을 맞받고 간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우리 학설의 태로입니다.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은 같습니다. 이 별제권이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이 부족하니까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 배분받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빨리 나 돈 다 달라. 완제. 돈을 다 달라고, 완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다른 채권자와 별도로 나는 돈 다 받아야 됐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별제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냐면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유치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저당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시험에서는 유치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된다는 게 잘 나오지만 우리는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4번,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입니다.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인 건 맞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죠. 채권이 성립했더라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도 않고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지출한 유입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환기간의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 같은 말이죠.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치권은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은 X네요.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에 변제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점이 되겠죠. 왜요?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요. 5번, 유치물을 유치해 반환하지 않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행사이므로 그 채권의 소멸 진행을 중단시킨다. X.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증후권은 유치 건물에 관한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자는 유치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죠. 다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지가 되려면 점유를 계속해야 되므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증후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니, 반환증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점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에 따른다면 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유치권은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은 뭐가 되죠? 부활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은 뭐죠? X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하면 죄송합니다. 소멸됐던 유치권이 부활이 되겠죠. 그죠?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앞에 설명드린 거 잊어버리시고, 자, 유치권은 어떤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 점유권도 인정되는 거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점유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근데 점유권을 이유로 뭐 했습니까? 반환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으면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뭐 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요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유치권이 뭐죠? 소멸됐던 겁니다.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송을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X죠. 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으면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그때 소멸됐던 유치권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의 발생은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고요. 4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필수 질문 7번이죠. 읽어보면 7번,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결연관계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실제로는 맞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데 기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때 약정이 있더라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결연관계가 부정이 되고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결연관계가 부정이 됩니다. 니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서 임차인이 그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결연관계가 부정이 될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7번.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죠.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가축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되고 결연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결연관계 인정되는 것은 디귿 하나예요. 해설은 맞는데 정답이 잘못됐죠. 정답은 5번이 아니라 3번. 정답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답이 잘못됐네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담보 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부종성 인정이 되죠? 니은번 수반성 인정이 되고 디귿번 불가분성 인정이 됩니다. 근데 물상대위성 인정되지 않아요. 그죠? 답은 뭐죠? 4번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물상대위성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네요. 9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이든 간접점이든 관계없다. 점유와 관련된 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죠. 2번 유치권자 유치물로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로 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유효하고요.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특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제 특약이 유효한 거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니까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의 임대인과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10번입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자, 요 부분을 좀 정확히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자,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경매가 됐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고 제3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도 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류 효력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고 제3자에게 태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문제를 보자고요. 기억. X건물에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죠? 후면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제3자에게 태양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번 X건물이 위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죠? 후 갑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도래한 경우 후면 제3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X건물이 위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죠?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이건 고려하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X 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을 때 끝난 거죠.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경우, 이건 고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경매로 인해서 유치권이 소멸된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 리을의 답은 3번이죠. 알면 쉽죠. 11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5번을 볼까요?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럼 유치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목적물이 양도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답은 5번입니다. 12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부터 먼저 볼까요?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 채권을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2번이 답인 거예요. 나머지 것들 1번 X입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 청구권을 인정이 됩니다. 3번도 X죠. 왜냐하면 유치 목적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니까요.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인 경우는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읽어볼게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한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도 X가 되고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X 물건에 관한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X 소유권자 갑인지 여부 2번 X에 관한 생긴 채권 후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자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간접을 불문한 거죠.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인 것인지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성립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직간접을 불문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당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